타임뉴스 기획 LAC 중앙도서관 100% 이용하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한을 기자입니다. 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갤러리와 오디토리움에서의 문화생활부터 재정관리와 비즈니스를 위한 세미나, 다양한 취미활동 강연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먼저 비즈니스 경제도서실에서는 웍소스센터에서 나온 직원이 상주해 있어 이력서 점검이나 인터뷰 상담 등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e work with their resumes. We find out if there are some additional skill sets that need to be acquired. We also offer them opportunities to network with individuals that can actually help them move forward in their employment endeavors.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창립과 발전에 관한 1대1 상담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리며 세금 보고 시즌인 3월 5일부터는 무료로 세금 보고를 돕고 신청 양식도 배부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서 작성과 인터뷰 준비도 돕고 있으며 이민국과의 협력 아래 도서관에서 직접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민자 인구가 많은 LA인 만큼 영어 무료 교육 ESL 클래스도 운영됩니다. 도서관 사서들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영어 문법, 발음, 작문, 말하기, 그리고 역사와 문화에 관한 강의 등 다양한 주제의 수업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Our librarian here, who actually is Korean American, she actually goes to Angeles Plaza and takes them some of our books, and so that she built a little library for them there of titles in Korean, so that the residents, because they're older, don't have to come all the way down the hill to check out the books. 또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 있는 동안 랩탑과 태블릿 PC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도서관에는 게티, 앤앤버그, 그리고 벙커힐 세 곳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각 갤러리에서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작가들을 직접 초대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마크 테퍼 오디토리움에서는 매월 영화를 상영하거나 공연이 열립니다. 주말에는 명상, 뜨개질, 태극권 등 다양한 취미활동 강의가 열립니다. 도서관에서 저희가 빌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프로그램들은 거의 99%가 공짜로, 무료로 도서관증만 마련하시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도서관들을 도서관을 그냥 나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셔서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자료와 그런 서비스들을 좀 마음껏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중앙도서관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랜 기간 연체된 채 숨겨왔던 도서관 소장 책을 반납하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엠네스티 프로그램 LAPL Mrs. U를 진행합니다. LAC 중앙도서관 100% 이용하기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도서관 활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